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회복을 시키시고, 이게 350년이나 반복되는 이런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역사를 풀어가셨던 것이에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예요.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는 기도, 자기를 전체를 다 바쳐 사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 것이에요. 그 상처가 생명을 거는 기도로 승화되면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문을 닫으셨을 때 그 이유는 한나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늘 법칙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드디어 한나에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혼란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그 찬란한 다윗왕국의 시대를 여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 같은 상처가 나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하늘 법칙은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 나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요셉은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나중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 상황 자체가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웠다고.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당대의 모든 제국 산하에 수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원동력이 된 것이, 개인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이, 외면하고 이럴 때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가지고 더 괴롭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수와의 관계가 어떤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그 자에게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숙한 기도는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는 것입니다. 한나가 소리도 못 내고 오랜 시간 기도하니까 언제까지 내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끊으라 그랬어요. 나는 내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아직 사무엘을 얻지도 못했어요.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냥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가서 먹고 해보고.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 어두운 시대에 새판짜기를 했습니다. 암흑의 시대를 완전히 역전시킨 사람이 한나였고 역전시킨 도구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교회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회의 부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임 상태와 같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탈지라도 생명거는 기도를 통하여 원수가 오히려 나를 성공시키겠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